자, 이번 강의는 관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해 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하고 관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공부할 건데요.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 2조가 관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냥 똑바로 권리를 행사하고 똑바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적용되냐면, 자, 민법에 법률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오히려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발생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가 됐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판례들은 일반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결론이 나오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죠. 자, 물론 제 적진 않겠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언제나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를 나중에 스스로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 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되는 언행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반언의 원칙이 있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죠. 근데 이 사정 변경의 원칙과 관련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 사정이 변경됐을 때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계약을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거나 실효시키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의 내용을 뭐할 필요 없죠?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효 실효 우리가 해제 또는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신뢰, 믿음을 부여했다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한다. 요 네 가지 파생 원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죠. 자, 우리 민법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권리남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남용, 지나친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가해 의사, 연명일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으로서 금지가 된다, 허용이 되지 않으려면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 연명일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상계권의 행사의 경우는 상계의 경우에는 주관적 의사인 가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려면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해야 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가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말은 가해 의사, 엿먹일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이 되면 효과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외적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죠. 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정 변경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적용률에서 계약주의 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데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맞겠죠?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설명드릴 게 없죠? 4번, 강행법규 위반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파생 원칙이 금반언의 원칙이잖아요.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한능력자와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지각한 거죠.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한능력자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이건 뭐 사기에서 볼 건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증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자, 우리가 사기에서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암소리 안 하는 것이 사기 기망이 되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물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암수리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기망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고지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 고지 의무가 있으니까 암소리 안 했고 침묵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망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상계권의 남용입니다. 자,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상계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주관적 요건, 가해 의사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따라서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 가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X가 되네요. 원래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다 X인 거죠. 2번.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X죠. 신의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물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 나왔네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분쟁 뭐 고용관계가 무효다 뭐 유효다 여기도 당연히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칙이란 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따라서 1, 2, 3, 4번이 다 뭐죠? X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자 5번을 보죠.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뭐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사적 자치라는 말이 뭡니까? 사적의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원칙인데요. 이런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임의 법규가 그런 거죠. 신의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요. 2번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에서 우리 자세한 뒤에서 배우는데 첫 번째 해석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 당사자의 기도한 목적, 두 번째,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 법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례예요.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일단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질문도 X고요. 진위를 탐구한다는 것도 X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법률 해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이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은 진위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서 진위를 탐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의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번은 X네. 3번입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지와 관련돼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보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보증을 할 때 만약에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을 했다면 나중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 뭐가 되냐면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보증할 당시에 이 채무액이 확정돼 있어요.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증을 쓴 그 채무가 이미 결정된 확정 채무인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잘 내는 판례죠. 자, 3번입니다.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란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불확정한 채무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고요. 따라서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또 나왔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택관련 민법 문제는 지문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은 직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고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 분양계약을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자기계한 행위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지문은 몇 번이죠?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신의칙 안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신의칙상 보험은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 관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X입니다. 물론 신의칙 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도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신의칙상 보험은 계약 관계,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문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소멸 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함으로 그 완성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X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신의칙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도 먼저 X가 되네요. 3번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X입니다. 뭐 주관적 사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기분이 꿀꿀한데 이런 것들은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땐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아주 기분이 들었거든요. 계약해제 이런 거는 뭐죠? 고려할 수가 없는 거. 따라서 주관적 사정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상계권입니다. 또 나왔네, 그죠? 자, 상계권의 경우에는 지나친 행위가 있으면 권리 남용이 된다. 가해 의사, 염려길 의사, 주관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길로 가는 거죠. 손을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이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따라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는 그 건물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토지 사용 수익 관계를 확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면 철거를 못한다는 뿐이지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 신의 측이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죠? 반복적이네요. 2번, 강행복도를 위반한 자 신의 측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이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인지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20년 만에 친아버지를 발견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넌 몰라 자식아 나 누군지 몰라 라고 부정을 할 때 저는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인지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20년 지나도 30년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따라서 인지청구권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 실효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사하지 않았고 신뢰가 형성됐더라도 인지청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실효되는 것은 아닌 거죠. 4번입니다. 신의 측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 법률 관계에서의 관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기간의 규정, 기간 1년, 2년,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 대해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으로서 평가된다면 주장할 수 없다. 신의 측이 적용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오, 반복적이네요. 3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채권법 할 때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신의 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거의 보시면 2018년도 문제인데 앞에 질문과 거의 비슷한 게 나오죠. 뭐 2번은 뭐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가 배울 거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4번, 강행복규에 반하는 법률행위한자가 스스로 강행복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본인의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 그럼 이 사람 원래 무권대리인이었죠? 근데 단독 상속했다는 말은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죠? 본인이 됐다는 거죠.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행위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상속 전에는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 팔겠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해설이 조금 이상한데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권리의 주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권리의 주체부터 본격적인 민법 총칙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강의도 이어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